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의 공천을 책임질 공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70년대생 법조계 위주의 외부 인사 7명과 이철규, 장동혁 등 현역 의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막판까지 잔류를 호소했던 민주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핵심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기의 태양건설이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 워크아웃 개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사기간 중 새로 부각할 수 있는 우발 채무가 변수로 남아있고 PF 시장 불안도 여전해 당분간은 살얼음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